번째 미니 앨범으로 돌아온 오늘의 주인공 드림캐쳐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우리 드림캐쳐 여러분 어서 오세요. 안녕합니다. 안녕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일단 자리를 해주시고요. 자, 오늘 정말 많은 기자님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단체 인사 멋지게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네코빠 안녕하세요. 드림캐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드림캐쳐 진심으로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우리 다빈 씨부터 인사 한번 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다빈입니다. 네. 준비하면서 무대를 너무 서고 싶었는데 이렇게 신곡으로 기자님들께 먼저 들려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귀한 걸음 감사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가연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고 이쁜 사진 부탁합니다. 네, 가연 씨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이현입니다. 좋은 일만 가득가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카리스마 토끼 리더 지효입니다. 폭염 속에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한동입니다. 네, 날씨도 더운데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즐거운 오후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수아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굉장히 더운 날씨에도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쇼케이스도 행복한 쇼케이스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멤버들께서 한 분씩 이렇게 정성을 담아서 인사를 드렸는데 우리 드림캐쳐는 참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막 바쁘신 일정에서 기자님들께서 너무 많이 와주셨고 또 7월달에는 계속 습하고 좀 이렇게 꿉꿉한 날씨가 이어졌는데 마침 또 우리 드림캐쳐가 컴백하는 날 이렇게 날씨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날씨복까지 이렇게 도와주는 것 같은데 오늘 저희 쇼케이스 시종이가 오늘 날씨처럼 환하게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드림캐쳐 7주년을 맞이할 동안 정말 끊임없이 달려왔는데요. 올해도 쉴 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월드투어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떠셨는지 간략한 뭐 소감이나 느낌 한번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효씨? 네, 지효입니다. 이번 저희 드림캐쳐가 7주년을 맞아서 서울을 시작으로 그리고 여러 나라들을 돌고 있는데요. 우리 썸녀들 만나고 와서 큰 에너지 얻고 있고 그리고 더불어 체력도 얻어가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 멤버들이 또 팬 여러분들 사랑을 받으면서 또 체력을 잘 충전하고 계시다고 하고 우리 유현 씨, 네. 드디어 우리 드림캐쳐가 10번째 미니 앨범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벌써 와. 그러니까 우리 멤버들끼리도 굉장히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앨범인지 간략하게 뭐 소감 한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벌써 미니 10집인데 굉장히 긴 시간이 흘렀는데요. 이번 앨범 또한 저희의 색다른 모습으로 여러분을 이제 즐겁게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앨범에 어떠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지는 잠시 후에 공개해드리는 걸로 하고 먼저 오늘 첫 번째 순서로 단체 포토타임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스태프 여러분들께서 마이크 받아주실 거고요. 우리 드림캐쳐 멤버들은 단체 포토타임 대형으로 한번 네, 준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드림캐쳐 멤버들이 오늘 예쁜 사진들 많이 담길 수 있게 네, 잘 찍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앞줄에 계신 기자님들께서 조금 전에 혹시나 다 안 담기실까 걱정 많으셨는데요. 지금 앵글 괜찮으신가요? 지금 위치 괜찮으세요? 네, 자 그럼 바로 포토타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째 미니앨범으로 돌아온 드림캐쳐의 단체 포토타임 첫 번째 포즈부터 가운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로 우리 드림캐쳐라는 이름으로 인사를 드린 지 2735일째 되는 날입니다. 자, 우리 드림캐쳐 이제는 포토타임 또한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이 느껴지는데요. 자, 두 번째 네 포즈까지 하시고 있고요. 모든 포즈는 네 한 곳에서 세 가지를 다 하고 다음 방향으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포즈도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에는 어떤 포즈로 보여주게 되실지 네, 각자의 또 개성이 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하트인가요? 네, 하트로 보겠습니다. 네. 자, 드림캐쳐의 단체 포토타임 이후에 또 개별 포토타임도 바로 준비해드릴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이제 방향을 조금 다르게 보시고 조금 전에 하셨던 포즈들 순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즈부터 보여주시죠. 월드투어를 다니시느라 정말 많이 힘드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멋진 음악으로 컴백을 하게 된 우리 드림캐쳐 이번 앨범에는 또 어떠한 노력들이 들어가 있는지
잠시 후 앨범 관련 토크 시간에 더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주 편하게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하트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트입니다. 드림캐쳐가 전하는 하트 받아주세요. 자, 3초 후에 왼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이제 왼쪽으로 바라봐 주시고요. 첫 번째 포즈부터 가보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자, 두 번째 포즈 가볼까요? 자, 두 번째 포즈입니다. 자, 개인 포토 타임 순서는 참고로 첫 번째 우리 다미 씨부터 시작을 해서 가현 씨, 유현 씨, 지유 씨, 한동 씨, 수아 씨 순으로 진행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트까지 한번 가볼까요? 네. 자, 5초 후에 단체 포토 타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단체 레포트 타임 마무리를 하고 우리 다미 씨는 저희하고 나머지 멤버들 잠깐 무대 옆에서 대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미 씨 가운데로 자리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순서니까 멋지게 한번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정면부터 오른쪽 왼쪽 자유롭게 포즈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림캐쳐에서 메인 래퍼와 서브 보컬을 맡고 있는 우리 다미 씨입니다. 자, 카리스마 있는 특유의 저음 랩으로 드림캐쳐의 노래에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주시는 멤버인데요. 이번 타이틀곡에서도 굉장히 우리 다미 씨의 목소리가 너무나 매력적이었다라고 미리 스포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미 씨의 멋지고 예쁜 사진들 많이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미 씨 오른쪽과 왼쪽도 많이 봐주세요. 네. 자, 오른쪽 왼쪽도 3초씩 보시면서 네, 첫 번째 우리 다미 씨의 포토타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왼쪽으로도 한번 가볼까요? 자, 왼쪽입니다. 왼쪽 3초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첫 번째 순서 우리 다미 씨의 포토타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멤버 우리 가현 씨 입장해 주고 계십니다. 머리 색깔이 엄청 화려합니다. 네. 네, 가운데 쪽에 자리해 주시고요. 포즈 자유롭게 취해 주세요. 자, 우리 드림캐쳐의 사랑스러운 막내죠. 막내답게 또 애교도 너무 많으시고 장난기가 넘치는 우리 사랑둥이 가현 씨는 팀에서 우리 또 언니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팀에서는 막내지만 랩과 보컬은 절대 언니들에게 결코 뒤처지지 않는 실력파 멤버인데요. 오늘도 빠른 활약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왼쪽도 네, 자유롭게 바라봐 주시고요. 자, 편하게 5초 정도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포즈들. 네. 오늘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화려하기 때문에 네, 사진이 아주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가현 씨 포토타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자, 다음 세 번째 포토타임의 주인공은 우리 유현 씨입니다. 아, 모델이 들어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첫 번째 포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우리 유현 씨는 평소 순하고 해맑은 댕댕이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멤버이지만 무대 위에만 서면 180도 달라지는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전 매력의 소유자인데요. 자, 끝없는 우리 유현 씨의 매력 오늘 쇼케이스 안에서도 아마 폭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멋진 사진들 많이 담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개 좋습니다. 포즈 오늘 다양하고 네, 텐션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른쪽 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왼쪽으로도 네, 포즈 함께 해주시고요. 3초 정도 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우리 유현 씨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순서 우리 드림캐쳐의 리더 네, 지유 씨 입장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여신이 들어오시는 것 같네요. 자, 포토타임 시작합니다. 드림캐쳐의 든든한 리더 우리 지유 씨입니다. 안정적인 보컬 실력, 그리고 절도 있으면서도 예쁜 춤성, 무대에서 빛을 발하는 천재적인 끼와 카리스마까지 드림캐쳐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만능 리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리더십으로 팀을 이끌면서 더 좋은 무대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멤버이신데요. 자, 우습대 미소가 너무나 예뻐서 우리 팬들에게 햇살 미소라는 별명으로 많이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 예. 자, 오늘도 멋진 포즈들, 의상과 함께 너무 잘 어울리는 네, 포즈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좌우측에도 우리 기자님 많이 바라보시면서 보도타이 같이 이어갈게요. 자, 3초 정도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우리 지유씨의 포토타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두 분 남았습니다. 다섯 번째 멤버 우리 한동씨 입장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네, 전면부터 포토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드림캐쳐의 컨셉과 스타일을 찰떡같이 소화할 뿐만 아니라 부드럽고 매력적인 음색으로 드림캐쳐 곡의 분위기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멤버이신데요. 자, 다재다능한 우리 한동씨의 매력 앞으로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한동씨의 포토타임 네, 정말 많은 기자님들께서 오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좌우측에 계신 기자님들도 섭섭하지 않도록 네, 자, 많은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3초 정도 더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한동 씨의 포토타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멤버 우리 수아 씨 입장해 주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포즈 만나보겠습니다. 파워풀하면서도 유연한 춤선으로 드림캐쳐 퍼포먼스에서 큰 존재감을 드러내는 멤버 우리 수아 씨입니다. 게다가 직접 안무까지 창작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하죠. 자, 주요 포지션은 메인 댄서이지만 보컬로서도 실력이 굉장히 탄탄한 멤버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바로 어제였죠. 화요일 고척돔에서 멋진 시구를 보여주면서 차세대 시구 여신으로 만든 사람을 받기를 네, 제 개인적인 소망으로 한번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좌우측에 계신 기자님들에게도 포즈 3초씩 더 하고 이제 포토타임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시구 너무 멋지게 하시는 모습 잘 봤고요. 오늘 포토타임도 사진 잘 나올 거라 믿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다른 멤버들 다 모두 입장해 주시면 네, 우리 수아 씨와 함께 완전체로 이렇게 앨범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우리 멤버들 네, 포토타임 함께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쁜 사진들 많이 셀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다양한 기사들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포토타임 마쳤는데 우리 수아씨 뭐 시구 얘기 한번 더 할까요? 어제 떨지 않고 잘하고 오신 것 같습니까? 어때요? 아, 네, 어제 굉장히 그 거리가 상당히 멀리 날아가서 멀죠, 멀죠. 공을 이제 포수분께서 점프를 해서 잡아주셨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좀 더 뒤에서 던졌어도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는 투구판 위에서 한번 해보시는 모습. 네, 네,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키움 히어로즈 보고 있나요? 많이 섭외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이제 편하게 앉아서 네, 토크를 한번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드림캐쳐 10번째 미니 앨범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번째입니다. 아, 데뷔 8년 차에 이렇게 10번째 미니 앨범을 발매하게 되다니 우리 멤버들도 너무나 벅찬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우리 기자님들께서 오늘 많이 자리해 주셨으니까 우리 앨범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는 시간 본격적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아 씨, 이번 앨범은 어떤 앨범이다라고 소개해 드릴 수 있을까요? 이번 앨범은 한마디로 정의로운 정말 정의로운 앨범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한계를 깨고 이제 빛나는 히어로의 모습을 저희가 보여주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정말 덥고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 저희의 춤을 같이 또 따라 추면 좋지 않을까 좋죠. 너무 좋죠. 싶은 그런 타이틀과 네네. 수록곡도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수록곡과 정말 파이팅 넘치는 앨범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 우리 또 수아 씨가 아주 엄청난 텐션으로 아주 매력들을 아주 간결하게 임팩트 있게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전자는 빌런이었잖아요. 빌런이 아닌 히어로도 드림캐쳐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발매 전에도 미스터리 코드라고 해서 팬 참여 이벤트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각 코드를 통해서 멤버들의 히어로 캐릭터 해석을 볼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 히어로 컨셉을 가장 잘 소화하는 멤버를 여섯 분 중에 뽑으라 그러면 누구를 뽑을 수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다들 각각의 히어로의 본능을 가지고 있겠지만 일단 우리 리더가 한번 뽑아보시겠어요? 와 누가 제일 잘 소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정말 일단 우리 멤버들 다 사랑하는 거 알죠? 아 그럼요 그럼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일단 네. 저는 유현이요 유현 씨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살짝 들어봐 줄 수 있을까요? 유현이가 스태프분들을 되게 잘 챙기고 그리고 엄청 이렇게 친해지려고 다가가거든요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작은 요정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런 즐거움을 주는 모습이 히어로이지 않을까. 제일 많이 닮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쇼케이스 도중에 롤링페이퍼 하는 느낌이 들고 뭔가 유현 씨 눈가가 지금 촉촉해졌어요. 괜찮아. 아직 우리 시작한 지 10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자 유현 씨 얘기 들으셨는데 유현 씨도 한번 뽑으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제가 그걸 받고 저는 이제 우리 수아씨로 와우 받고 수아씨로 봅니다. 왜 수아씨를 좋아하셨습니까? 아 제가 수아언니를 뽑은 이유는 수아 언니가 저한테 정말 그 하나의 히어로가 되게 떠오르게 하는데 그 히어로가 데드풀이라고 뭔가 되게 그 느낌이 되게 강해요. 약간 항상 에너지 넘치고 되게 쾌활하고 이런 모습이 되게 그 영웅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합니다. 히어로님. 감사합니다. 네. 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시너지가 돼주는 그런 팀이 우리 드림캐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히어로의 모습이 음악에 얼마나 잘 담겨져 있는지 이번 앨범 전곡을 저희가 간략하게 들려드리면서 우리 멤버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트랙에 들어가 있는 곡부터 음악으로 확인해보시겠습니다. 지금 인트로가 불러나오고 있는데요. 이 노래는 어떤 느낌을 담고 있는지 우리 가연씨가 한번 소개해주실까요? 네, 가연입니다. 이번 앨범을 여는 인트로이죠. 타이틀곡 저스티스랑 연결을 해주는 곡인데요. 차분하고 아름다운 멜로디에 강렬함까지 더해져 있는 곡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 드림캐쳐의 새 앨범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느낌이 가득 담긴 인트로였고요. 이제 바로 이어서 가장 중요한 타이틀곡 두 번째 트랙 들어보시죠. 자, 뭔가 여왕들이 뭔가 귀환하고 있는 뭐 의식을 거행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아주 정중한 곡인데 바네 씨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담임입니다. 네, 저희 이번 타이틀곡 저스티스는 각자의 신념과 정의로 싸우는 영웅들을 표현한 곡이고요. 또 역시 저희 곡답게 아주 강렬한 사운드를 담아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렬한 사운드 지금 살짝만 들으셨는데요. 잠시 후에 전곡을 다 무대와 뮤직비디오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멤버분들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아주 격하게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은 전작 OOTD와는 확실히 분위기가 상반되는 것 같은데 녹음하시면서 우리 멤버들은 어떤 부분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셨을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한동 씨가 한번 답변해 주실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강력한 목소리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지면서 그 부분 제일 신경 쓰였어요. 그리고 좀 락 느낌 더 낮게 그런 목소리로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강렬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또 이 보컬적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다라고 녹음하면서도 그 작곡가님도 더 세게, 더 세게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 노래 또 제 목소리 중에 처음 듣는 소리 나온 노래 있어요. 어머 진짜요? 본인도 처음 듣는 목소리를 찾을 만큼 아주 새로운 발견을 한 아주 강렬한 곡이 탄생했다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많은 우리 또 대중 여러분들과 팬 여러분들이 타이틀곡의 안무는
어떻게 나왔을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수아 씨가 이번 좀 포인트 안무 부분적인 것에 대해서 소개를 직접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메인 댄서 수아입니다. 아, 좋아요. 네, 이번 안무는 좀 히어로다운 모습을 강하게 보여줄 수 있는 파이터 춤이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제 정말 내 속에서 이제 우러나는 그 파이터의 욕망을 이 춤에 많이 풀어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춤을 보여줄 드림캐쳐의 정의로운 멤버 우리 리더 지유와 네, 그리고 정의로운 파란 머리 아 정의로운 파란 머리 좋아요. 네. 우리 동희가 네 대표적으로 앞에 나와서 네, 지유씨와 한동씨가 대표로 우리 메인댄서의 부름을 받고 네 시범조교로 챌린지 안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음악을 또 살짝 준비해놨거든요. 자 함께 음악에 맞춰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스티스의 포인트 안무 보여주시죠. 좋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멤버들이 너무 웃으면서 추셔서 그렇지 이게 절대 쉬운 춤이 아닌 것 같거든요. 절대 제가 뒤에서 봤을 때는요. 자 우리 메인댄서 수아 씨 이 춤의 난이도 너무 높게 측정하신 거 아닙니까? 네. 별점이 5점이라면 아, 8점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아 5점 만점에 8점이다. 네. 아니 라이브가 정말 네네. 힘든 곡이에요. 이번 네네. 노래가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또 스텝마저도 이게 기타 사운드에 맞춰서 다 잘라져 있다 보니까 네네. 숨이 너무 차요. 아 그러니까요. 네, 이 파이터도 제 자신과 싸우는 이런 춤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아, 네. 챌린지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지만 많은 분들께서 챌린지를 네. 또 참여를 해주시면은 무한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너 속의 네. 코너 우리 수아 씨의 답변 함께 들어보셨고요. 네. 나 자신과도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전적인 곡이 탄생. 요즘 굉장히 쉬운 또 챌린지들은 많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좀 나태했어요. 좀 도전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께서 우리 드림캐쳐의 신곡 안무 도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트랙에 담겨져 있는 타이틀곡에 대해서는 저스티스는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알려드렸고요. 이제 수록곡 세 번째 트랙에 들어가 있는 곡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직 나는 작지만 어설프지 않아 이겨내야 하니까 자, 세 번째 트랙에 들어가 있는 곡 스톰프라는 곡인데 이 노래는 어떤 곡인지 우리 한동씨가 소개해 주실까요? 네 한동입니다. 스톰프는 망설임 없이 바로 굴러 전진하는 천사의 전사. 네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전사 모습을 드림캐쳐만의 락 사운드로 그런 표현한 곡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사가 전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곡 천사 아닙니다. 네 전사가 전진하는 천사입니다. 모습입니다. 네 한동씨 설명 감사드리겠습니다. 스톰프에서도 굳은 의지가 많이 느껴지는 곡인데 이 멤버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앨범을 또 녹음을 하셨고 준비를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담미씨. 네, 담미입니다. 저는 이번 곡들을 들었을 때 약간 보컬 차력쇼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진짜 한 곡 한 곡이 너무 에너지가 넘치고 강렬해서 네네. 또 그걸 우리가 잘 소화할 수 있을까 그런 점을 신경 써서 네, 연습을 했고요. 그리고 또 듣는 우리 팬분들이나 들어주시는 분들에게 그 에너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곡이지만 듣는 분들에게 좀 더 에너지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한 앨범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몇 곡 남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곡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음악 주시죠. 제목이 트링스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우리 지유 씨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곡 제목 트링스는 오토바이의 두 바퀴를 의미하는데요.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드림캐쳐를 상징하는 곡입니다.
아, 목표를 향해 열심히 나아간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 앨범을 통해서 얻고 싶은 우리 드림캐쳐의 목표가 있다면,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드림캐쳐의 뭐 개인적인 목표가 될 수도 있고 팀의 목표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일단 빌보드에 진입을 하고 싶고요. 와, 좋죠. 너무 좋아요. 네. 빌보드로 진입을 하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많은 음악 페스티벌이 열리잖아요. 맞아요. 음악 페스티벌도 많이 초청돼서 나가고 싶고 네, 전 세계 썸녀들을 다양하게 만나고 싶습니다. 네, 전 세계 많은 팬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고 싶다라는 바람을 일단 크게 내비쳐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 트랙에 들어가 있는 곡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고 싶어 내 마음 앞에 들었던 노래들이랑 굉장히 상반된 분위기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자, 다섯 번째 트랙에 들어가 있는 곡 Fireflies라는 곡입니다. 유연씨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유연입니다. 마지막 곡 Fireflies는 사랑을 찾아 헤매는 이제 반딧불이를 보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에 빗대어 표현한 곡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발라드 장르인 만큼 저희 하모니가 가장 돋보이는 그런 곡이에요. 네, 이 노래 살짝 듣기만 해도 굉장히 아름다운 노래인 것 같은데 혹시 유연씨가 가장 좋아하시는 뭐 가사의 구절이 있다면 살짝 우리 기자님들께만 한번 살짝 들려주시는 건 어떨까요? 네, 저는 후렴구를 제일 좋아하는데 네. 마침내 긴 긴 햇살이 저물고 너를 찾는 바보 같은 날 위해 꼭 불을 밝혀줘. 이 부분을 제가 감사합니다. 반딧불이 막 지금 이렇게 떠다니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앨범에 우리 멤버들이 우리 듣는 대중분들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과의 싸움을 또 이겨내기 위해 다양한 감정을 담아서 열심히 준비한 열 번째 미니 앨범이라서 더욱더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무대를 보여드리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볼까 합니다. 자, 우리 멤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쇼케이스 중에는 총 두 곡을 보여드린다라고 제가 앞서도 한번 살짝 말씀드렸는데 우리 가연 씨가 어떤 곡을 먼저 보여주실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가연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준비한 무대인데요. 드림캐쳐의 거침없는 질주를 표현한 트링스를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더 멋진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이크도 또 교체해서 착용하셔야 되니까 우리 멤버들 잠깐 무대 옆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드림캐쳐 멤버. 자, 이번에는 우리 드림캐쳐가 마치게 무대 보여주셨고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서 드림캐쳐에게 질문해 주시는 시간으로 한번 가져볼까 하는데요. 자, 손 편하게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릴 거고요.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쪽에 계시는 기자님께서 네, 손 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월드의 지동영 기자입니다. 컴백 축하드리고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컴백을 앞두고 이제 시현 씨가 같이 활동해서 안타깝게 빠졌는데 좀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 때문에 멤버분들도 좀 되게 걱정이 됐을 것 같아요. 좀 이런 상황에서 컴백을 앞두고 멤버들끼리 어떤 얘기 나누는지 궁금하고 또 그 시현 씨 공백을 좀 어떻게 메우자고 멤버들끼리 얘기하고 다짐한 게 있었는지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은 아무래도 오늘 또 함께 하시지 못한 우리 시현 씨에 대한 걱정을 또 우리 기자님께서도 함께 해주신 것 같아요. 시현 씨가 이번 앨범 활동을 앞두고 이제 건강 상태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멤버들도 부담감이 당연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고 또 활동하면서 어떻게 하자라는 각오를 다지셨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유 씨가 답변해볼까요? 네, 지유입니다. 부담감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부담감이 좀 있었어요. 아무래도 시현이가 저희 팀의 목소리잖아요. 그리고 우리 팀에 없어서 안 될 존재인데 시현이가 이렇게 활동을 못하게 되어서 좀 많이 아쉬웠지만 저희끼리 얘기한 건 그래도 우리 여섯 명이서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하고 그동안 여태 일어났던 걸 지키기 위해 더 노력하고 그리고 시현이가 돌아왔을 때 더 좋은 위치에서 무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쓰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의미 있는 열 번째 앨범인데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또 시현 씨도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네, 빨리 좋은 모습으로 우리 완전체로 또 인사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뒤쪽에 계신 기자님께서 손 들어주셨거든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옷센 장우현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컴백 축하드리고요. 저는 멤버들 전체에게 한번 여쭤보는데 아무래도 데뷔 8년차의 10번째 미니 앨범인데 10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가 좀 있잖아요. 좀 준비하시면서 어떻게 준비했는지 뭐 전에 앨범이랑 좀 다른 게 있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또 계속해서 이 10번째 앨범의 좀 의미를 저도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멤버들도 당연히 그러셨을 거란 말이죠. 이전에 앨범들 작업하실 때와는 좀 어떤 다른 점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르게 준비하려고 노력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네, 답변을 편하게 하고 싶은 멤버 있으시면 네, 유현 씨. 네. 아, 유현입니다. 네, 저희는 사실 그 숫자에는 큰 의미를 갖지 않고 매 앨범 준비하면서 뭔가 이번에는 어떤 새로운 점을 보여드려야 될지 그런 게 좀 더 이제 중점이 되어서 네, 사실상 매 앨범이 가장 중요해요. 네. 매 앨범이 사실 가장 또 중요하고 그리고 유현 씨 말씀이 너무 맞는 얘기죠. 하지만 또 이렇게 열 번째가 됐다는 건 또 이렇게 우리가 활동이 끝나고 나면 아주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또 네, 질문 주신 기자님 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네, 차례로 한 번씩 전화하겠습니다. 위쪽에 계신 분 먼저 네, 전해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뉴스원의 안은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먼저 그 이제 7년차 뛰어넘어서 8년차의 미니앨범 열정이라는 결과물을 보면 좀 뿌듯할 것 같은데 어떠신지 조금 궁금하고 그리고 문제없이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자, 우리 이번 앨범 멤버들은 이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일단 먼저 답변을 한번 해볼까요? 어떠세요? 네, 지유입니다. 이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한 일을 완벽하게 하려면 100만 시간? 오. 네. 여튼 10년이란 시간이 걸린다라는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 드림캐쳐가 그 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뜻깊고 그리고 저 너무 열심히 준비하느라 열 번째 미니 앨범인지 사실 몰랐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 컴백할 때 컨텐츠 찍잖아요. 네네. 그때 열 번째 미니 앨범입니다 소개를 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끼리 와 벌써 열 번째야? 이러면서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고 네네. 그리고 또 오래오래 할 수 있는 비결을 물으셨잖아요. 그건 진짜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열정? 우리끼리의 열정? 맞아. 그리고 멤버들 간의 시너지도 하나 한몫하는 것 같아요. 저희끼리 이제 한 명이 조금 많이 힘들어한다 하면 이제 나머지 멤버들이 네. 서로 으쌰으쌰 북돋아 주고 네. 그런 점이 이제 장수의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열정과 시너지라고 아주 공식적인 아주 보범생 같은 답변을 해주셨고 우리 많은 기자님 중에서 오셨기 때문에 또 특별한 또 얘기도 많이 나와서 좋겠어요. 우리 수아 씨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아, 저요? 네,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비결, 우리 드림캐쳐의 비결 무엇일까요? 당연히 우리 팬들의 풍족한 사랑 덕분에 저희가 또 유지를 잘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썸녀가 최고죠? 아, 그럼요. 그럼요. 우리 팬 여러분들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장수할 수 있었다라고 첨언 네.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아까 앞쪽에서도 기자님께서 손 들어주셨는데요. 마이크 바로 전달을 한번 해드려볼까요? 네, 저 톱스타 뉴스 서승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컴백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 이번에 이제 이달에 컴백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대부분 이제 청량 컨셉으로 많이 하는데 이제 뭐 여름 컴백인 만큼 뭐 청량 컨셉에 대한 뭐 아쉬움은 없었는지 궁금하고요. 그 아까 언급하셨다시피 이번 앨범 주제가 이제 한계를 깨는 그런 것. 것만큼 멤버들이 이제 앨범 준비하면서 깨신 한계는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언급한 빌보드 진출처럼 이번 앨범으로 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좋습니다. 세 가지 질문 되셨는데요. 하나씩 답변해 드려볼까요? 네, 저희가 그 청량 컨셉에서도 예전에 비커즈 때도 저희가 청량
컨셉으로 얘기를 했었었거든요. 네네. 이제 한 여름에 시원한 것도 물론 좋지만 이열 치열을 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란 말이죠. 네네, 맞아요. 이게 또 저희 노래로 또 몸보신이 가능하다라는 걸 또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색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자 몸보신 할 수 있는 음악을 준비했다. 네. 여러분들에게 불태우십시오. 너무너무 확 와닿는 네, 답변 네. 해주셨고요. 파이터.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번 앨범을 통해서 한계를 깨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 앨범 준비하면서 나도 느낀 나의 한계를 깼다라고 느꼈던 점 어떤 점들이 있는지 아까 한동 씨는 나도 모르는 목소리를 알게 됐다라고 네. 얘기하신 것처럼 다른 멤버들 중에서도 아 내가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었구나 아니면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구나라는 한계를 깨셨다라고 느끼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보시죠. 네, 다미 씨 좋습니다. 네, 다미입니다. 네, 저도 이번에 수록곡에 보컬을 도전했는데요. 약간 샤우팅하는 부분에 제가 목소리를 긁어봤어요. 아, 네네. 네, 근데 그걸 들었을 때 작곡가 오빠가 네. 그 녹음된 걸 들을 때마다 짜증이 난다. 너무 녹음이 잘 돼서 짜증이 난다라고 했다고. 네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녹음이 너무 잘 돼서 짜증을 느낄 정도로 완벽한 작품이었다라고 작곡가님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답변으로 이번 앨범을 통해서 우리 멤버들 생각하고 계시는 네, 목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뭐 구체적인 것들을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원가에서 마지막 질문으로 받았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목표들을 가지고 계실지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 그런 곳에 릴스 있잖아요. 짧게 짧게 올라오는 챌린지. 네네, 쇼폼들. 네, 쇼폼에 저희의 이제 챌린지가 많이 많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챌린지 확실히 유행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보컬적인 부분도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네네. 또 다른 목표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 노래가 일단 저희 드림캐쳐만의 색깔이 확실한 곡들이잖아요. 모든 곡들이 다. 그래서 전에 냈던 앨범들까지 연달아서 이렇게 정말 스토리의 세계관이 연결이 되는 것처럼 역주행이 다 돼서 차트인이 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네. 네. 많은 곡들이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고 네. 역주행을 하는 또 그런 좋은 경사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네. 네, 목표를 당당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자, 꼭 우리 수아 씨와 우리 또 유현 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목표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저는 오늘 또 여섯 분 멤버들이 아프지 않고 네, 이번 앨범 활동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쇼케이스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네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쇼케이스 열 번째 우리 미니 앨범 발매하는 쇼케이스는 어떠셨는지 대표로 우리 지우 씨가 소감 한 말씀 전해드려볼까요? 네. 우선 열 번째 미니 쇼케이스에 와주신 기자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더워서 많이 못 오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득 메워져 있는 기자님들 보니까 되게 뿌듯하고 더 오래 하고 싶어요. 드림캐쳐. 갑자기 내 찐팬 나오셨네요. 여튼 저희 드림캐쳐 이번에 시연이 없이 활동하지만 시연이 자리 열심히 채우면서 활동 열심히 할 거고요. 그리고 시연이도 빠른 회복해서 나타날 테니까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드림캐쳐 단체 인사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드림캐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드림캐쳐 멤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함께